지난 6월 30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BMW M나이트 미디어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가 여름을 맞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야간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2시간 남짓 진행된 프로그램은 슬라럼, 드리프트, 트랙 주행으로 구성되어 짧지만 다양하게 운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다양한 시승과 체험 이벤트에 참여해봤지만 이번이 가장 짧지만 굵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낮 시간에 너무 더워서 아무 일도 하기 싫기 마련인데요. 야간 프로그램은 그나마 해가 진 이후에 조금 선선해진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조금은 덜 피곤하고 덜 힘들게 참여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이번 미디어 행사처럼 오후 7시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서울 서쪽 지역에서 출발하는 분들은 오후 5시쯤에 집이나 직장에서 나서더라도 무리 없이 참여하실 수 있겠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운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BMW 드라이빙 센터는 야간 조명을 켜고 운전자들이 주행 라인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트랙의 클리핑 포인트와 브레이킹 포인트를 알리는 러버콘에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트랙을 달려보니 밝은 낮에 달릴 때보다 주요 지점에 집중하기가 더 좋았습니다. 트랙 주행할 때 탔던 M3 컴페티션 세단의 헤드램프도 충분히 밝을 뿐 아니라 차의 진행 방향을 비춰주는 기능도 있어서 운전할 때 도움이 됐습니다. 미디어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BMW 드라이빙 센터가 운영하는 M2 쿠페, M3 컴페티션 세단, M4 컴페티션 쿠페를 몰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BMW 코리아는 드라이빙 센터에서 마련한 차들 외에도 BMW 오너들이 자신의 차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주는 즐거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를 몰면서 차와 호흡하고 서로를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도 무척 크죠. M이라는 고성능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BMW는 오너들이 드라이빙 센터라는 좋은 환경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BMW M나이트 프로그램도 BMW 오너들이나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